서울시가 영업활동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. 지난해 기준 시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모두 1,900여 곳으로 거리 점용허가제가 처음 도입된 9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. 편의점이 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기존 영업자들의 고령화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진 건데 폐업 후 방치된 시설물이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올해 상반기 확인된 미운영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340여 곳으로 시는 이 중 260여 곳을 철거했으며 하반기 중 50곳을 추가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철거 시설물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판매하고 매각된 설비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 재설치가 금지됩니다. 서울시에는 재설치할 수는 없고요. 만약에 그 재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서울시를 벗어난 타 시도 지역에서는 가능한 걸로 분리를 해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활용물 목적으로. 상권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고령화 등 업자의 사정으로 운영되지 못한 일부 가판대는 노숙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운영권을 부여합니다. 시는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차기 영업자 28명을 선정했으며 계약 만료 뒤 영업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은 철거됩니다. TBS 김승환입니다.